여러분, 뭔가 간절하게 되고 싶었던 적 있나요? TV 속 화려한 연예인? 하늘을 나는 우주비행사?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다름 아닌 토끼요. 여기에 간절하게 토끼가 되고 싶었던 작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작가는 토끼가 되고 싶어서 껑충껑충 뛰어다니거나 당근을 먹었다는데요. 얼마나 토끼가 되고 싶었던지 진심을 다해 하늘에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심한 하늘은 작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작가, 토끼가 되는 것 대신 토끼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 재미로 한두 번 토끼를 그린 게 아닙니다. 무려 약 20년간 토끼를 그려왔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상상 속에서 토끼와 운명적으로 마주친 작가. 작가의 상상 속 토끼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끼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위협을 느낀 인간들이 토끼를 멸종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작가가 그리는 토끼는 멸종사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외톨이입니다. 작가는 그때부터 상상 속 토끼와 친구가 되어 캔버스 안팎으로 동고동락하며 토끼만 그리고 있죠. 이렇게 오랜 시간 토끼 하나만 그리는 건 애정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깝죠. 이처럼 토끼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김한나 작가의 그림. 미술 애호가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데요. 2년 연속 아트부산에서 완판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김한나 작가의 작품만을 소장하는 매니아까지 있을 정도죠. 그렇다면 김한나 작가의 토끼 그림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이 작품을 직접 보시죠. 진녹색 책을 읽고 있는 소녀. 혼자만 알고 싶은 내용인지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토끼가 되고 싶던 작가. 사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대체 왜 토끼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얗고 부드럽고 온순한 토끼. 작가는 이렇듯 순수한 동물의 시선을 가지고 싶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는데요. 그런데 정작 작가가 그리는 토끼는 어딘가 이상합니다. 토끼는 항상 소녀와 함께인데요. 이 둘은 표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토끼 특유의 포근한 감촉도 느껴지지 않는 듯 단순하고 평평하게 묘사됐죠. 그런데 작가의 말이 흥미롭습니다. 자신은 소녀와 토끼 모두가 무표정이라 생각한 적 없다고 하죠. 오히려 하루하루 열심히 웃고 가끔 울고 서로에게 의지해 삶을 견디는 평상시의 표정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소녀와 함께하는 토끼. 단순한 토끼가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동반자죠. 작가는 토끼가 되는 것 대신 토끼를 그려 넣으며 오랜 바람을 이룬 건데요. 이처럼 토끼가 되고 싶을 정도로 토끼를 좋아했던 작가의 진심을 담은 그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 작품도 보시죠. 해가 저 어둑한 신비로운 숲속. 이번에는 토끼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책이 아니라 일기인데요. 때문에 작품의 제목도 일기일기죠. 토끼의 옆에는 역시나 소녀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써져 있을지 궁금한 일기를 읽는 둘만의 시간이 참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토끼 옆에 서 있는 이 소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사실 작가의 페르소나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작가랑 똑같은 한나죠. 작가는 아직 성장할 부분이 남아있는 자신의 동심을 소녀 한나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소녀와 토끼는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점차 변화해왔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변한 요소로는 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작가의 초창기 그림에서는 길고 검은 눈이 등장하죠. 하지만 지금은 색을 훨씬 다채롭게 쓰고 형태도 단순화했다고 해요. 소녀와 토끼의 코도 변했는데요. 작가의 초기작에서는 콧구멍을 보다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 하나로 간결하게 콧구멍을 표현하죠. 작가 작품의 변화는 이뿐만 아닙니다. 과거 작게 묘사했던 인 역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죠. 토끼랑 함께하는 하루하루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일까요? 입을 크게 그리는 이유는 웃는 모습을 그릴 때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품의 변화는 얼굴에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과거 작품과 비교했을 때 소녀와 토끼의 몸 자체가 전반적으로 길쭉해졌는데요.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 키가 크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담은 듯하죠. 이처럼 오랜 시간 토끼를 그리며 성장한 소녀, 한나. 소녀와 토끼는 항상 함께하며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든든한 존재인데요. 이 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오랜 시간 내 곁에서 나의 변화를 지켜봐주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죠. 이처럼 소중한 존재를 상기하게 하는 김한나 작가의 작품. 그의 작품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소녀와 토끼. 그 뒤로 연둣빛 빛나는 배경이 눈에 띄는데요. 오일 파스텔, 수채화, 아크릴 물감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작가. 그중 유화 물감을 선택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통 유화 물감 하면 진득한 물성이 느껴지죠. 그런데 작가의 작품은 납작하게 표현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작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작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가 뚜렷하고 확실한 것보다 희미한 것을 선호하는데요. 작가의 이런 바람은 그림에도 투영됩니다. 작가는 끝이 넓적한 펜붓으로 그림 속 모든 윤곽을 빗자루로 청소하듯 쓸어내리는데요. 이 과정을 거친 그림은 모든 윤곽선이 희미해지고 재료의 특성도 잘 드러나지 않도록 아주 부드러워지죠. 작가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색에 흰색을 조금씩 첨가하는데요. 모든 색이 잘 어우러지도록 융합하는 과정을 위해서죠. 이러한 기법에는 작가가 바라보는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삶의 정답이라는 것이 따로 없는 것처럼 작가의 그림 속에도 정확하고 명확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둘을 끌어안고 있는 소녀와 토끼도 둘만의 부드럽고 포근한 세상 속에서 행복해 보입니다. 여기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을 감상하거나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기도 한 검은 단발 소녀인데요. 세상이 부드러워지길 바라는 작가가 집중하는 것은 그날그날의 사소한 일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세수가 시원한 걸 기억하는 것처럼 일상의 사소한 순간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때문에 작가의 작품을 보면 정답이랄 게 없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소한 것에 집중하며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김한나 작가. 작가의 그림을 보면 일상의 소중함을 상기하게 되는데요. 이는 작가의 작품이 많은 사람의 공감과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항상 꼭 붙어있는 소녀와 토끼. 토끼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20여 년 동안 소녀와 토끼를 그려온 김한나 작가의 작품. 많은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글에게서 느껴지는 포근하고 안락한 감정. 김한나 작가의 그림에는 소중한 존재와 함께하며 일상의 사소한 순간을 기억하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윤곽선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작가의 그림을 보면 어제 고민했던 일도 다 나아진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껴지는데요. 보는 순간 포근해지는 김한나 작가의 그림. 김한나 작가의 그림이 궁금하다면 너리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적인 컬렉션을 주목해주세요. 서로를 의지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소녀와 토끼. 글에게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포근함을 캔버스 위에 담아낸 김한나 작가의 작품을 지금 사적인 컬렉션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적인 컬렉션 프로젝트는 예술을 더 깊게 사랑하는 방식을 고민합니다. 감상과 이해뿐만 아니라 직접 작품을 소장하는 경험을 통해 작품과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김한나 작가의 그림과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사적인 컬렉션을 방문해주세요.